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수면모흡과 코골이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구강장치를 잘 만드는 곳을 선택하기 위한 올바른 정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거 치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이오가드, 제가 개발한 바이오가드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자, 의료기기와 보조기, 치과장치의 차이점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구강장치 의료기기는 2등급 허가를 받았고 구강삽입형 기도 확장기라고 하는 품목 분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는 왜 의료기기가 되냐면 사용 목적상 질병의 치료, 경감, 완화 등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은 바로 수면 중에 기도의 협착을 방지하는 거고 그 결과로서 코골이와 수면 무흡증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의료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GMP라고 하는 것은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우수 품질 관리 기준에 적합한 인증을 받은 거를 GMP 인증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의료기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GMP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치과에서 그냥 만들어서 쓰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게 정식으로 의료기기로 등록이 되면서 그 의료기기 첫 번째 주자가 바로 바이오가드거든요. 그래서 바이오가드는 신개발 의료기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구강장치는 의료기 영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의료기기가 아닌데 보조기기가 있습니다. 이 보조기기는 허가를 받지 않은 거고 수면무흡증의 개선이 된다 안 된다 그런 효능 효과를 표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과에서 만드는 치과장치는 과연 뭐냐?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치과장치는 치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치과의사가 기공소에 의뢰해서 만드는 구강용 장치입니다. 이런 치과장치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았고 효능효과에 대해서 입증된 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구강장치 의료기기인데 치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좀 애매하겠죠. 자,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강장치를 어디서 만들어야 할까? 그러면 입안에 끼는 거니까 치과에서 만들어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그 의료기기 제조회사와 치과와 기공소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저희 수면과 건강은 구강삽입형 기도 확장기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품질을 개선하고 신제품을 만들어가는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게 계속 사이클을 통해서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세대부터 지금 4세대 또 별개의 또는 구성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속 진화 발전하는 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과와 기공소는 뭐 하는 걸까요? 치과에서 하는 일은 구강 아간면외과, 보철치과, 소아치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존과, 치주과, 구강내과, 아간면 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과. 이게 치과의 진료 과목입니다. 여기서 수면 들어있지 않습니다. 수면시 기도의 협착을 방지하는, 그래서 호흡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주는 이런 기구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강에 본을 뜨고 이 모형에다가 뭔가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도 만드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 구강장치, 구강삽입형 기도 확장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는 본인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구강장치는 어디서 만드는 게 좋을까?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고맙습니다.